하나, 엉덩이 힘 주고, 둘. 내년 시즌 동안 다치지 않고 모든 본인 훈련, 시합 소화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정말 선수들한테 필요한 가동성 트레이닝과 근력 트레이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회전하면 할수록 사실 여기가 조금 이제 다시 죽거든? 여기 살짝 들어볼까? 거기서 어깨 낮춰봐. 이런 느낌으로 등이 좀 꼬이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이제 골프에 사용되는 모든 관절을 평가해서 잘 움직이게끔 만들면 이제 적은 에너지로 스윙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부상도 예방하고 이런 모든 관절 하나씩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등이나 허리 불편하면 그냥 덤벨 던져. 힘들게 일어나지 말고. 40초 하고 바로 넘어가면 돼. 준비. 화이팅! 가시죠! 화이팅! 완전 들었다가 빵! 척추 말아서 짜고 있어. 오케이. 세형이 보폭 좁히고 단체 서킷 트레이닝, 그냥 근력 아니면 달리기, 뭐 썰매로 밀고 뭐 점프도 하고 뭐 심박수나 뭐 좀 강도 있는 힘 기르기 이런 것들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기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골반 말아서 승원이 굿. 버텨봐, 버텨봐, 근우. 너무 많이 젖히지 마. 빵. 그렇지. 적당히 갔다가 빵. 오케이. 4초. 2, 1. 그래.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 갑니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다치지 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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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쉬었다 갈게요. 1분. 마지막 세트 준비. 갑니다. 마지막은 다 같이 화이팅하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갑니다. 화이팅. 40초. 꼬리 빼서 얘 나가. 오케이. 골반 닫자. 다운스윙. 팔 들면서 빵. 오케이. 팔도 높게 들어봐. 그냥 주저앉지 말고 버티자. 여기까지. 매달리기 그만.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 하나씩만 더. 오케이.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치우자.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정리.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정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메달리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 와, 골프와 운동의 결과물. 애들아, 다뉴 내일 가는데 끝까지 같이 있고 싶었는데 시합 때문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 달 동안 고생 많았고. 다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5주 동안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가 먼저 가지만 남은 10일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올해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모두 화이팅 합시다. 네. 수고 많았어. 수고했어요. 하지 마요. 여권 씹어먹어. 여권은 씹어먹지 말고. 여권 씹어먹어. 무섭다. 이거 띠를 두 팸이에요? 아, 먹어. 오히려 좋아. 맛있다. 달달. 룸메이트로서 막 의지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대화도 많이 하고 원래 친한 사이여가지고 네. 엄청 아쉬워요. 진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여권 씹어먹어. 요리. Why you MMI? 요리. 네. 와 대박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도 리듬이 네. 좋다 되게. 그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티샷 치고 갈까요 저희? 아 저 칠게요. 티샷 치고 갈게요. 겟 인 더 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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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무슨 일이야? 9번이에요? 어, 9번. 우와, 언니 거리 많이 나갑니다. 어? 어준아. 대박. 가나? 가나요? 와, 다행이다. 돌아. 대박이다 진짜. 와. 됐다. 아니야.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갔죠? 들어왔어요? 들어왔대. 들어왔대. 아니야, 공 맞았어. 공 맞았다니까. 안 맞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들어갔대. 들어갔대. 홀인원. 홀인원. 대박. 민지야. 민지야. 어디? 민지야 어딜 도망가? 마지막 거 안 찍을 걸 막. 됐다. 오! 들어왔다. 어? 들어왔대. 들어왔대. 야! 야! 이봐 입술이 바짝바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조심하세요. 제가 연습 때라도 홀인원을 해본 게 연습 때, 학생 때거든요. 거의 한 8년? 8년 만이네요. 홀인원을 연습 때라도 해본 게. 일단, 제 공을 짚고, 제 공을 짚고 갑니다. 아 진짜네. 와 축하해 언니. 축하해. 일단 절 해요. 절. 나이스 올인원. 와. 와. 하이파이브. 와 스테이크. 솔직히 이렇게 잘할 줄 몰랐죠. 저는 저는 투어에 올라올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국가대표 될 수 있을까? 투어에 올라올 수 있을까? 가서 우승하는 게 말이 쉽지 우승이란 걸 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진짜 막연하게 골프를 시작했는데 프로님을 안 만났으면 과연 내가 이렇게 우승을 많이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아찔하네요. 막 저희가 지금 와 넌 우리나라 1등이야 나는 우리나라 베스트 교수가로 선정됐어 이래서 막 그거를 막 저희가 막 느끼면서
막 그런 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뭐 민지야 너 골프 치기 싫다고 나한테 얘기했던 기억나?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뭐 그러한 얘기. 근데 지금 이렇게 됐다. 너무 좋다. 너무 뿌듯하다. 모든 게 막 다 막 성취했다라는 생각은 1도 없어요, 지금.